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유치한 천신불장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땅 관련해서 오면은 약간 이런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제안 팔리는 땅 파는 방법? 뭐 이런 손님들도 많이 올것 네, 같고. 옵니다. 네. 주로 어떤 질문을 좀 가지고 많이 오세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땅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공장을 네. 시작을 하는데 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땅을 어디에 가서 얻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요. 이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저 그게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야 돈을 버는 지역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 이 사람이 맞는 지역이 있어요. 전 약간 인천이 맞는 것 내가 맞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맞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그땐 잘된 거야. 네. 잘 되는데 이사를 딴 데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 오더니 이제 망해 가기 시작을 해.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런 양반이 왔었어요. 그 양반이 자기는 서울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로 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이상하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사 잘못 오셨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사장님이 오실 때는 여기가 아닙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셨어요. 사장님이 여기 와서 자리를 여기서 하신다면 아마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누구나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디서 어느 터에서 사업을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본인한테는 이렇게 사진을 풀어보고 본인은 이쪽이 아니야. 예, 아닌데 다른 쪽으로 가라고. 이제 어느 방향 쪽으로 가서 이사를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면 무턱대고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가 아니야. 땅마다 이 기운이 다른 건가요? 있습니다. 아, 기운이 다 네. 다른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반하고 합의가 들어와야 돼요. 땅에 수호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하고 합의가 잘 맞아야 돼요. 땅도 있잖아요. 도깨비터가 있거든요. 네, 도깨비도 가게도 도깨비터가 있죠. 내가 도깨비터를 여러 군데 맞아갖고 거기서 대박난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예, 근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분하고 잘 맞아서 땅의 수호신을 잘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모시고 하면요. 일어나죠. 잘 됩니다. 네. 정확히 도깨비터가 어떤 터인지 말씀을. 이 도깨비터라는 거는 이 일반인들은 몰라요. 아, 딱 느껴지는 거예요. 딱 네.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딱 갔을 때는 벌써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딱 갔을 때는 벌써 그 터전 안을 싹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벌써 나와. 벌써 여기에 벌써 다 들어와 있는 아, 거예요. 도깨비터 네. 느껴지는지.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아, 그래, 여기는 보통 터전이 아니네. 딱 나와요. 이 도깨비 터전인데 도깨비가 어디, 내 공간에 어디에서 있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저는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도깨비 터인데 이 도깨비 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터전을 한번 올려주세요. 가게 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잘될 겁니다. 서울에 그러면 계시려면요. 그 사람 돈 엄청 벌었죠.